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괜찮나요? 아, 모니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네. 지금 들려요? 지금 되나요? 이제?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어제까지 그 비하고 바람하고 엄청 났다면서요. 와. 그 저희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연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워싱턴 그 DC 갔었거든요. 그 워싱턴 DC에는 그 눈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 20년 만에 처음이라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쏟아진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많이 걱정하신 거죠. 어떡하냐, 사람들 이동도 못한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20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근데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 바람에 예, 아무도 직장을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 오후 예, 꽉 참석하게 됐죠. 그래서 눈 쏟아진 게 그렇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을 갔어요. 일본 도쿄 갔는데 도쿄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이 도쿄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 강진이 났대요. 제가 정확하게 그게 몇 점 몇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6.8인지 7.8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굉장한 강진요. 일본이 이 유리창이 막 이제 도쿄가 깨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 똑같은 강도로 6.8이면 6.8, 7.8이면 7.8, 똑같은 강도로 불과 한 두 달 있다가 중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근데 중국은 왕창 다 무너졌어요. 그 정도로 큰 이 강진이 있었거든요. 에, 그리고 이제 끄떡없이 집회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도착하니까 또 그래요. 어제까지 이제 불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마이크가 아마 안 될 것 같아. 에, 그래서 마이크가 안 되면 홍 목사님께서 다 강의하시고 오늘 밤 마이크가 되면 제가 강의하겠다. 이제 이 왜냐하면 이 저는 중간중간 간증하는데 마이크 없이 간증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목사님 강의 워낙 파워풀하니까 목사님 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시간 전에 이 마이크가 됐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워싱턴 DC는요 이 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오전에 그 직장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아예 3일간 쉬어버리는 거예요. 개인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아예 쉬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아예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함을 받습니다. 굉장한 사모함요. 그래하면서 이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이 따로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연결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분들이 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면이 새롭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예, 저는 여러분이 오전 시간은 지도자만 오나 보다, 변화를 주는 지도력 이러니까, 그리고 저녁은 또 재정 부흥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강의가 연결성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혹시 여러분들께서 예, 갈망함이 있다면 좀 잠깐 하시던 일을 좀 멈추고 예, 좀 오전 오후를 다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예, 가는 곳곳마다 예, 이 오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굉장히 이 내면들을 만져가시고 강건하게 세우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오전 집회는 연속성 연결 있는 집회인데다가 옆에 다른 예, 또 분들을 초청해서 좀 많이 오시면 좋겠다. 예, 지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 DC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려웠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죠.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제 좀 더 얘기를 계속적으로 풀겠지만
제가 원래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쫄딱 망하고 이제 이 50억을 이제 빚을 지게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입니다. IMF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년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제 한 50억 정도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다음 50억 정도 빚을 못 갚고 부도난 거죠. 이런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소망이 끊어졌거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캄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도 사업에 부도나고 50억 빚지고 제가 다시 이 50억 빚을 갚고 다시 사업에 재기하고 이럴 때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빚 갚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빚을 다 청산한 거는 4년 반이지만, 부도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이런 시간은 한 10년이거든요. 10년을 굉장히 어렵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요. 이렇게 어렵게 보내는 그 시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요. 이 4일간 많은 구절들을 찾을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을 때 메모해놓고 같이 찾고 같이 읽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주께서 이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도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10년을 거의 노숙자처럼 10년을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 소망이 끊어진 그런 시간 안에서 주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빈궁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진토와 구름더미에서 내가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날 제가 들은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시더니 주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귀족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너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때 제 상황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에는 저의 영적 근육이 너무너무 약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끊임없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 믿음을 기반을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느 날훅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훅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축복만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 그때 생각입니다. 굉장히 축복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대로가 좋다. 딱 이대로가 좋다. 이 지금 한 건물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요, 그런 분이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대로가 딱 한 10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때 이민 생활 나올 때 그 열정, 그 열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갈망함, 아니, 주님이 꼭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웬만큼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놨어요. 그리고 웬만큼 이제 집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 돈도 좀 모아져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 20, 30년 전에 그 모든 갈망함, 갈급함은 다 사라졌고 주님 죽을 때까지 딱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저를 너무 크게 만지시지도 마시고 누르지도 마시고, 예, 이대로가 딱 주님 좋습니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고신 4대잖아요 제가 그 고신 출신입니다. 예수를 4대째 믿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제가 다른 버전을 보면 참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자였잖아요. 부자 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뭘 하게 됐냐면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다닐부터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됐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망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고 제 재물이 없어진다는 자체를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재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다르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일간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다 이런 거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하시는 그분 안에 그 재물이 그대로 계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재물이 이대로가 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 이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대로 있으면 좀 좋겠어요. 이대로 있다가 자녀들한테 그 재물들이 흘러가면 좀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우리한테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대로 있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대로 이 재물과 이 건강이 이대로 있을 거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특별히 제가 생각합니다. 예, 첫째,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예, 참 그걸 지켜냈으면 좋겠고요, 지키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 또 여러분하고 그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정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큰 도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돌파가 일어날 거니까요. 그 주께서 어느 사람에게 이 돌파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히 두 분류일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분류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분류일 거예요. 이 두 분류가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이 두 분류 안에, 네, 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 놀라우시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사람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들, 가정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 되었습니다. 저의 것 되어서 제가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냐면 부도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심각하게 부도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재산은 다 그때 제가 아마 상위 한 1% 정도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얘기죠. 이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다가 예, 이 부도나고 난 다음에 최하위 0.1%로 예, 이 떨어진 거죠. 이게 완전히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 상황에서는 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조그만한 애. 예, 조그만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먹여야 되잖아요. 예, 쫓겨나긴 했는데 이 아이가 굶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는 걸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부도났을 때는 제가 무슨 사업을 잘못해서 부도난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을 빌려서 사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빚지고 사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했냐면 보증 썼습니다. 보증. 예, 뻑하면 보증 써주고, 예, 네 필요하면 내가 보증 써줄게. 내 필요하면 네가 보증 써라. 이러면서 저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 보증 써준 거예요. 그런데 IMF가 딱 터지면서 보증선 회사들이 막 넘어갔잖아요. 이러면서 예, 저의 재물도 함께 같이 넘어갔어요. 이러는 바람에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이죠. 잠언서 22장 말씀에 주께 사시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송실에서는 못 띄우나요?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빨리 찾으십시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그리고 7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 말씀 읽을 때요 몽땅 같이 읽습니다. 혼자 읽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읽는 겁니다. 네. 사람과 더불어서 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이 보증 선다면 예, 누운 침상까지도 뺏길 수 있다.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수십 번도 더 읽었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증 서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자고 일어난 그 침대를요, 예,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정말로 빨간 딱지가 먼저 붙고요, 경매를 해가지고 다 가져 나눠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 놀랍다, 하나님 말씀 진짜네, 그대로 되네, 이 말씀이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예,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증 선 거예요. 이 보증 선것 때문에 제가 이제 길거리에 쫓겨나서 이제 일단은 제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날아간 상태에서 50억 빚을 더 졌잖아요. 이러니까 이 50억 빚쟁이들이 예,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재 내놔라. 그다음 돈 없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빚쟁이들. 돈 없다. 이래도 안 믿어요. 진짜 없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 아시죠? 캐나다는 아마 빚지고 도망온 사람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국 가고 베트남 가고요. 이런 데 가면은 예, 빚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 이쪽은 없을 것 같아요. 동남아 쪽은요. 감당 안 된다. 그분들 욕안 해요. 한 분류만 욕합니다. 예,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예, 빚안 갚고 남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도망간 분류. 이 사람들 나쁘죠.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분류가 또 있어요. 그런 분류가 아니. 진짜 돈이 없어요. 예, 정말 10원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분류가 있어요. 왜?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머리털 다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분류. 예, 저는 후자의 분류입니다. 전자의 분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후자의 분류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수도 못 갚고 도망가도 못 갚아요. 그래서 그냥 야밤도주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야밤도주했죠. 그래서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그 쪽방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제가 상위 1% 살았잖아요. 상위 1%. 상위 1% 살았던 사람이 최하 1%로 떨어지니까 그 화장실은 공동 5가구 정도가 한꺼번에 써야 되는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거. 그리고 물론 부엌은 없고 딱한 두세 평 정도 딱 되는 두 평, 세평 정도 되는 방한칸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여기에 제가 숨어들면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예. 못 찾죠. 상위 1%가 그런데 숨어 들어갈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근데 한국 가면 있어요. 캐나다는 없을 것 같아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현수막 걸려 있어요. 와, 진짜 독해요. 그래서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구 끝까지 그 사람이 어디 숨었는지 찾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들켰어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이 50억 빚진 빚쟁이들이 다 찾아와서 조를 짜서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또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우울할 거 아니에요. 삶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애가 굶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네,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았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요. 엄청나게 만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놀랍대요. 부도나니까 전화 안 받대요. 예. 사람들이 안 만나주대요. 제가 야, 저는 이 부도나면서 뭘 봤냐면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본것 같아요. 두 가지를 본것 같아요. 사람의 가장 밑바닥, 사람이 뭔가를 본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저는 부도나면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배고픈데, 나는 배고픈데 괜찮은데 우리 애가 배고픈 거 이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쌀한대 구하러 친구 집에 갑니다. 쌀한 대. 쌀한대 구하러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딸이 엄마 없대요. 근데 이 엄마 없대에서 집에 왔어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도와줬던 친구예요. 네, 내가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나를 외면할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내가 부도나기 전에 우리 집에 모든 김장부터 시작해가 내가 너무 고맙다고 반찬 해주고 이랬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네, 나는 그 이상으로 물론 도와줬고요. 새벽에도 엄마 없고 저녁에도 엄마 없고 다음날도 엄마 없고 일주일이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예 그냥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왜? 우리 애가 굶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문에 쭈그리고 앉아가서 이제 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5분 지났을까요? 없다는 엄마 목소리가 그 집안에서 들리대요. 그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창문으로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 친구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 없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 엄마, 그래서 그때 제 안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건이 엄청난 충격. 그러면서 엄청나게 뭔가 뻥 맞아가 멍해져 버리는 이런 순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때가 넌 친구한테 버림받아서 이런 메시지가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안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까지 나를 버렸다면 내가 정말로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이 사단이 이제 계속 저한테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부도날 순 없지.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 이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예, 그때부터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예. 친구한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이 깊은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놀랍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울 때, 친구한테 버림받았고, 꼭 버려졌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세상으로 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가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나의 가치가 몰랐습니다. 나의 가치가 저는 제가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다 생각했지 제가 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 4대째, 고신 4대째잖아요. 그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제자리는 장로님석에 같이 앉혀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든 공협에는 아무도 다 참석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고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되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고 낯서기도 좋아하고 당당하고 아주 맑고 밝고 늘 누구를 봐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면 자매님 그렇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망했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고 내 상황만 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아니더만요. 내가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힘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 나의 기쁨이 안 되던데요.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도우시는 분이 아니더만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나의 그 진짜 그 깊은 내면 깊이 안에 나에게 힘을 준 거, 나를 기쁘게 준 거, 나를 밝고 경쾌하게 해준 거, 나를 이 앞에 당당하게 나서게 해준 뭔가 다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딱 돈만 사라졌습니다. 재물만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에게 모든 상황은 다 똑같은데 재물만 없어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이 내가 아주 환난 날에 예수님 뒤에 피할 바위 아니었어요. 그 재물이 하나도 없고 나니까요 정말 나의 힘을 줬던 근원, 나를 기쁘게 줬던 근원, 나를 자신감 있게 했던 그 근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몰랐거든요. 저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때까지 제가 7살 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었습니다. 7살 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7살 때부터 10장을 읽었으니 지금 이걸 몇 독을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 내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내가 굉장히 신실하고 내가 정말로 나의 이 모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재물이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 진짜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도움 이게 뭔지 그 중심이 쫙 드러나는데 예, 답을 찾은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이 돈이 많을 때 돈이 많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럴 때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 나의 기쁨이고 당연히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안 되고 예,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끝났을 때 건강도 끝나고 재물도 끝나고 사업도 완전히 끝나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럴 때 이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완전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고신 4대 네, 죄송한데 아무 영향력이 없던데요. 이 돈 앞에 예,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를 봤어요. 얼마나 내 내면 깊이 안에 나의 주인이 누구였던가를 드러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앞에 있었거든요. 이런 시간 앞에 있을 때 주께서 완전히 예, 저의 밑바닥을 다 말씀 안에서 드러내게 하셨고 예, 정말 소망이 다 끊어져서 친구에게는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고 우리 예수님도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으로 너는 다시 부자가 될 것이다.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이 귀족의 반열로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제가 깊이 하나님 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
워싱턴 DC 갔을 때예요. 워싱턴 DC 갔을 때그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갔죠. 예, 갔는데 거기에 오늘 공항에 부목사님이 나오셨거든요. 저희들을 픽업하러요. 근데 거기도 어떤 한 분이 나왔어요. 그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냥 뭐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어떤 집사님인가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펜타곤 알죠? 국방성. 예, 펜타곤 국방성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입니다. 20년 동안 얼굴이 걸리는 사람, 미국을 빛낸 사람, 20인이 국방성에 얼굴이 걸렸는데 지금도 걸려 있어요. 가면 앞으로도 걸려 있을 거예요. 그 걸려 있는 그 사람 이러면 어느 정도 사람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한국 올 때는 까만 차가 따라다니고 선글라스 산 사람들이 옆에서 그 사람 보호하고 이런데요. 난 몰랐죠. 그 사람이 홍 목사님과 제가 왔다고 뭘 했냐면은 아예 일주일 동안 미국 그 공무원이잖아요. 휴가를 내버린 거예요. 이두 분을 모셔야 된다고. 놀랍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가 등 얘기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소개가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귀족의 반열에 앉힌다 그랬지.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대접한다 그랬지. 이 말씀이 그때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쫙 나는데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그렇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저를 첫째 보좌로 만드셨고요. 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요. 저를 귀족의 반열에 같이 앉게 하셨던 거죠. 제가 이 말씀으로 왜 문을 여냐면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안에 두 가지는 한 마음은 이겁니다. 한쪽의 마음. 한쪽의 마음은 이겁니다. 마 이대로 좋사오니 이 마음이 한쪽에 보이고 갈망함이 없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갈망함이 없고 그냥 어떻냐면 매너리즘. 내 그냥 이렇게 빠져 있다는 느낌. 그냥 그래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큰 변화 없이 살다가 이제 지금 딱 좋은데 편하게 이런 느낌도 받고요. 또 한쪽으로 내 안에 느낌 받는 건 이건 굉장한 갈급함입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돌파해야 되겠습니다는 굉장한 갈망함, 이 소망,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이 마음들을 이 4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질지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안에서 부자도 이 부가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이대로 줘서오니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4일간의 재정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가난한 사람은 기회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아니, 아니, 묻고 싶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잘 보고 있나요? 예? 잘 봤어요? 예. 내일 딱 반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래 앉아가지고 이쪽에 자 이대로 줘싸오니 팀은 이쪽에 앉아라. 앞으로 이대로 안 되겠사오니 팀은 이쪽으로 앉아라.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고 싶을 만큼 놀랍게도 딱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게 두 개가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끊어졌을 때한 메시지를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을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두 번의 자살을 시도하는데 첫 번째는 약을 모았습니다. 약을 모아가 왜? 사단이 나를 속삭였거든요.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됐잖아요. 너 하나 끝내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때 우리 신랑이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너 하나 그냥 끝내면 신랑과 아이는 구원할 수 있다. 50억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자까지 50억이 불어나버렸거든요. 그한 100억 정도 돼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이 신랑과 아이는 살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우리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네.
한쪽은 도와줄 생각이 없고 한쪽은 도와줄 능력이 안 돼요. 뭔 말이 되죠? 그러니 네. 전혀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10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신랑과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너 하나만 없으면 돼. 이리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사단 아세요? 사단요? 사단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예, 자살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 믿음 있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돈 끝나고 믿음도 끝나버렸어요. 예, 제가 믿음을 자랑했었는데 아니요. 나의 진짜 힘은요. 재물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돈 끝나면서 재물이 끝나면서 나의 믿음이 완전히 다 끝나면서 사단에 딱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털어먹고 죽을라다가 못 죽었어요. 예, 우리 신랑한테 걸립니다. 예, 우리 유진 아빠가 예, 딱그 약 털어먹는 순간에 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 소망. 근데 이런 소망을 얘기했으면은 제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소망, 우리 신랑이 말했던 소망은 이겁니다. 내가 떠나줄 테니까. 이게 소망이었어요. 예, 뭐냐면은 애 데리고 내가 떠나주겠다. 애 앞에서 죽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애 앞에서 죽어버리면 이 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냐. 내가 애 데리고 떠나줄 테니까. 그 다음에 떠나고 나면 아프리카로 떠나줄 테니까 떠나고 나면 그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신랑이 지혜로웠어요. 예. 만일 그때 절대로 죽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뭐 이런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러면 제가 그날 죽었을 거예요. 근데 1년만, 1년만, 딱 1년만, 1년만 살아주라. 그리고 1년 후에 떠나줄 테니까 1년만 살아주라. 이러는데 1년 동안만 아이한테 엄마의 노릇을 1년만 해주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독한 엄마 아니면 살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살아줬어요. 1년 살아준 거라니까요. 그 1년 살아주고 1년 살아주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주도 가자. 홍성근 목사님이 열방대학을 설립하셨잖아요. 제주도에서. 이 열방대학은 놀라운 대학이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이러셨죠. 그 열방대학교에 가서 그때 우리 신랑이 홍성근 목사님 그 단체에서 간사였습니다. 가서 1년만 홍성근 목사님하고 그이 베이스에서 훈련받자. 그리고 1년 후에는 나는 훈련받았으니까 떠나고 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갈 때 제가 이 빚쟁이들을 한 40명 되는 빚쟁이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고소하소 이렇게 고소해. 날 고소 좀 해라. 그럼 난 감방 들어가겠다. 고소하면 감방 들어가고. 근데 고소를 못 해요. 왜 못하는지 알죠? 고소 왜 못하는지. 돈 빌린 적이 없거든요. 100% 보증이거든요. 100% 보증이니까 고소를 못해요. 돈 빌렸으면 내가 사기죄가 되는데 내가 보증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몽땅 그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날 아무리 고소해도 예,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10원도 안 빌렸거든요. 주님 앞에 그거 안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소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날 살려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죠. 제가 탁월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갚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 고소하지 못하면 1년만 나를 감아두라.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1년 후에는 사업을 재개해서 빚다 갚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 막 번호표 나눠줬습니다. 누가 나를 1년간 자유케 해주겠나 해가지고 막 1번, 2번, 3번 이래가 번호표를 쫙 해가 40번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주도 가게 됩니다. 그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갈때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한 5분, 10분 정도 얘기하고 제 소망 없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소망으로 붙들어졌는지 우리 홍승근 목사님 모셔서 한 20분간 강의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제주도 내려가가지고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간장 두병 가져갔잖아요. 샘표 간장 하나, 국간장 하나. 이게 딱 들고 가고 깨소금 한 통, 참기름 한 통. 이래 들고 갔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맛봤다잖아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분도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도 재정적인 결핍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지옥을 경험했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샘표 간장에 깨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11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주도 내려간 게 냉방이었습니다. 뭐 냉방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쪽잠 자고 잤거든요. 사람들이 잠을 안 재워가지고 돈 내놔라고. 근데 두 다리를 펴고 잔다. 이것만 해도 감격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음 날도 감사, 그 다음 날도 감사, 그 다음 날도 감사. 왜? 1년간 우리 아들하고 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주께서 확보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1년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빚 갚을 거, 갚을 것 같으면 큰 소리 안 쳤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쳤어요. 왜? 1년 후에 나는 제주도에서 죽지 여기 안 올라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 갚아줄게. 그 대신에 나는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 후에는 그 김사는 죽었다네. 이런 모든 게 끝나잖아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참기름 없으니까 감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깨소금만 넣고 비벼 먹는 건 진짜 어려워요. 2주 더 지나니까 깨소금도 없어지니까 샘표 간장만 비벼 먹는 건더 어려워요. 감사는 사라졌어요. 그 12월 마지막 날 샘표 간장도 떨어지고 국간장만 남았을 때짠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밥을 그냥 빠트려가지고 이렇게 국물 있죠. 간장 국물 만들어가 식구대로 이제 건져 먹는데 이제 건져 먹고 애도 나가고 아빠도 나가고 아무 말 못해요. 애도 말 못하고 아빠도 말 못하고 왜? 뭔 한마디 하면 혹시 내가 죽어버릴까 봐. 그리고 이제 둘다 나갔는데 혼자 이제 그 바가지를 끌어안고 이 간장에 빠진 밥알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데 갑자기 바가지 속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왜? 상위 1%로 살던 내 신세가 어찌 이래 됐는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눈물이 그냥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참 감사해요. 예, 놀랍게도요 이 눈물이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가 들어갑니다. 사단이 옵니다. 사단. 예, 하나님은 사단을 보내지 않아요. 아시죠? 예, 사단이 오는데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너 남편 사랑하니? 너 자식 사랑해? 너 때문에 1년간 남편하고 자식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속이는 메시지가 들어와요. 너만 없다면 어차피 1년 후에 없을 텐데 너만 없다면 남편하고 자식이 살 텐데 네가 남편과 자식을 발목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네. 왜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먹고 이 고생을 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생각 어디서 오는 생각이에요? 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넣어주는 생각. 여러분 사단이라고 보여요? 안 보이면 심각해요. 이게 사단의 음성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겠다. 저게 무슨 사단의 음성이고 이런 분들은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근데 저는 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음성인 거 모르는 거예요. 아주 굿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말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건강한 상태니까 아, 사단이 속이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저는 병들어 있으니까 아 맞지 내가 빨리 죽어줘야 저들이 자유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어차피 죽는 거 자살이 아닌 것처럼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미끄러져서 죽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물에서 못 빠져 죽어요. 제가 5,6도까지 헤엄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저 하루 종일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2월 마지막 추운 날 심장마비는 가능해요. 물에 빠져는 못 죽는데 그냥 준비 그 추운 날에 들어가면 심장마비에 바로 그래 맞다 심장마비가 있네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사단은 다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함덕 앞바다로 갑니다. 제주도 함덕 앞바다 그 방파제로 갑니다. 여기 가서 바깥에 파카를 벗고 네, 여기 여름 나시 있잖아요. 가장 얇은 여름 나시 안 하고 반바지 하나 밑에 바지 벗고 가장 얇게 입고 왜? 빨리 심장마비 와야 되니까
0.1초도 안 망설였습니다. 벗자마자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 진짜 심장마비가 오대요. 예, 기참은 게 콱 오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아, 죽는다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딱 3분만 참으면 죽는다 심장마비 하고 이제 푹 깔았는 거예요. 쑥 깔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바다 밑에서 본능적으로 제가 거의 해녀 수준이니까 본능적으로 깔아앉으면서 본능적으로 눈이 딱 떠지는데 그 제주도 바다가 맑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아실랑가 모르겠다. 해삼 뭐 멍게 이런 거 캐나다도 나나요? 아 나는구나. 군소는요? 군소 까만 거 혹시 여기 군소 아시는 분 있어요? 군소 까만 거 한 손 들어봐. 군소 아시는 분. 아 다행이다. 한 분 손 듣는다. 다행이다. 그 군소는요 겨울에 만나요. 아니 여름에 만나요. 미역 날 때 만나요. 겨울에는 절대로 없는 게 군소예요.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군소를 먹고 자랐어요. 네. 옛날에는 그 군소가 많아서 버렸어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었는데 그거는 7월달, 8월달, 9월 초까지만 나는 게 군소입니다. 그리고 겨울 찬 바다 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군소는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가 미역 먹고 자라는 게 군소입니다. 미역 날 때 군소 같이 나요. 6월달부터 시작해가. 내가 너무 잘 알죠. 바닷가 출신이니까. 그럼 막 깔아앉고 있는데 눈 딱 떴을 때 보니까 군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절대 군소가 있으면 안 돼요. 뭐만 이해되죠? 죽을 때 죽을 값에 저게 군소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어라도. 그래서 바다 밑으로 이제 기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군소처럼 보이는 거 까만 거 있죠. 그걸 이제 딱 한 마리를 잡고 아시죠 형제님? 군소는 먹는 군소는 문지르면 보라색깔 물이 나오잖아. 그래가 이제 그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바다 밑에서 막 문질러 봤어요. 근데 보라색이 팍 터지는 거예요. 진짜 군소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제가 너무 놀래가 눈을 떨고 사방을 둘러보니 다 군소야. 완전히 다 군소. 그래가 이런 생각이 쑥 돌았어요.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왜 그때까지 배고팠고 간장밖에 구경 못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군소 앞에 죽을 수가 없죠. 그래가 그 군소를 이제 끈져 올리기로 시작했어요. 계속 무틀어. 그래서 벗어놓은 이제 파카에다가 군소를 가득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삶아가지고 썰어가지고 초장에 먹어야 되는데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간장에. 그 우리 유진 형제가 그때 이제 조그만한 애였는데 이제 유진아 군소다 먹어라. 애가 못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엄마 싫어요 하고 군소를 팍 밀치는 거죠. 싫어요. 저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어요 하고 벙 울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러든가 말든가 제가 그냥 군소를 먹었어요 나 혼자. 군소를 먹었는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키가 190. 예, 아름다운 청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예, 제가 책을 안 줬거든요. 제 책을 그 엄마가 책 썼다 이러니까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전철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군소 장면에서 딱 이 아이가 옛날로 탁 돌아간 거예요. 그 옛날에 엄마가 군소를 썰어서 먹으라 했을 때 자기가 탁 치면서 엄마한테 싫어요 막 이랬던 게 애가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애가 전철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새 책의 군소 페이지는 아예 다 글자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문드러질 정도로 울은 거예요.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 이런 떡 보니까 애가 눈이 진짜 밤태가 돼서 온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나를 그냥 퍽 껴안더니 엄마 미안해요 그 군소가 거군소예요? 이제를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 제가 왜 이 강의를 하게 됐는가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내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강의를 무지 많이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아, 저 사람이 왜 이 강의를 저렇게 하는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홍승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홍승근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성경적 재정 원칙 이걸 만납니다. 그걸 만나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갈망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홍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풍랑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 내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지 않았는고 이렇게. 그런데 홍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셨다면 건강의 풍랑, 건강 혹은 재정의 풍랑 혹은 관계,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깨진 거, 이 아픈 풍랑, 혹시 어떤 풍랑이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 만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 속으로요, 나는 관계들이 다 깨졌거든요. 사람들,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에 있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혹시 알았는고 딱 내 상황을 말하네 이랬는데, 근데 홍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가 절망 가운데 더 들어갔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왜? 믿음이 끝났거든요. 내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제가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못 고친다 이랬거든요. 물론 뭐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저는 사형 선고 받았다 생각하고 재물도 사형 선고 받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바로 나는 안 되겠구나. 왜? 믿음이 제로 완전히 끝나서 소망이 끊어졌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는데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내가 그 믿음도 고신사대인데 그거는 내가 있지, 그 믿음은 있지. 내가 최소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믿습니까? 아, 그거는 있지. 예, 그 두 가지는 있죠. 근데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눈이 번쩍 뜨인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어떻게 제가 이 풍랑을 해결해 갔는가, 이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제가 4일간 많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제가 많은 어떤 간증보다는 많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예, 그때 홍 목사님께 들은 메시지입니다. 또 그 메시지가 예, 제 삶을 날마다 붙들어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홍 목사님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짠가? 저 메시지가 너무 놀라우니까 저게 사실인가? 정말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가? 정말 내 앞길이 저렇게 된단 말인가? 이게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쫙 설명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다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다 일어났고 제가 이제 빚을 다 갚았잖아요. 예, 빚을 다 갚고 다시 이제 사업체가 지금 하나 둘 셋 한 개 더 하는 거고 네 개 예, 사업체 네 개 지금은 다시 이제 사업가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 제가 들은 메시지 중에 항상 제 중심에 잡아줬던 메시지 오늘 여러분에게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죠? 우리 홍 목사님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초청해 주세요.